우리 인간은 매 순간 우리 관점의 지배를 당합니다. 가끔 장 보실 때 이럴 때 있죠? 브랜드 A는 품질이 좋아요. 브랜드 B는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가격 경쟁력이 좋습니다. 다시 말해서 싸다는 거죠. 자, 둘 중에 뭐 사실지 고민이 되실 때가 있어요. 뭐 사지? 뭐 사지? 우열을 못 가리겠어요. 근데 재밌게도요, 이때 눈을 살짝 돌려서 저쪽 한 구석을 봤을 때 제3의 브랜드인 C가 눈에 들어오면서 AB 간의 우열이 바뀌는 경우가 꽤 많아요. 그런데 저 브랜드 C가요, 브랜드 A에 대해서는 품질이 떨어지죠, 형편없이. 하지만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브랜드 A와 C는 1승 1패예요. 그런데 저 브랜드 C가 브랜드 B에 대해서 1승 1패가 아니라 2패를 당해요. 브랜드 C는 브랜드 B보다 품질도 떨어지고요, 가격 경쟁력도 안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브랜드 A와 B 사이에서는 원래 1승 1패였죠. 그런데 브랜드 C가 들어오면서 내 머릿속에서 어떤 재밌는 계산이 벌어지냐면, A와 C 사이에서는 여전히 1승 1패인데 B와 C 사이에서는 B가 2승을 챙겨요. 종합전적이 3승 1패가 됩니다. 브랜드 B가. 그래서 사람들은 사지도 않을 브랜드인 C 때문에 냉큼 브랜드 B를 손에 집어들죠. 이게 우리가 전 세계 수많은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,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을 선택하고, 전 세계에서 수많은 대안들 중에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. 내릴 수 없었던 결론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별다른 이유 없이 결론이 쉬워지면 이걸 의심하셔야 돼요. 직관을 따르거나 감을 따른다는 건 원래부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이건 믿을만하죠. 그런데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내가 갑자기 결론을 내리거나 선택이 가려지면 이건 뭡니까? 내 주위에 브랜드 C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우리 인간은 매 순간 우리는 이렇게 관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점 속에서 고집스럽게 사용하는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굉장히 어려운 기말고사를 치른 학생들입니다. 이 친구들은 그리고 이걸 패스, 즉 통과해야만 이제 졸업이 돼요.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죠. 근데 결과를 내일 오후가 돼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알 수 없어요. 자,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시험 치르고 배고프니까 이제 밑에 지하식당에 내려갔는데 지하식당 옆에 여행사가 있네요. 한 군내 여행사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. 내가 너무 가보고 싶었던 동남아시아 여행 상품권이 광고돼 있습니다. 너무 조건이 좋아요. 가격도 좋고. 근데 문제가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오늘까지만 계약 기간이에요. 근데 밑에 한 줄에 또 있네요. 5,000원을 더 내면 내일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해 준답니다. 이러면 5,000원 더 내고 사실 내일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? 아니면 지금 당장 여행 상품 사시겠습니까? 당장 계약을 하겠죠. 당장 계약하겠습니까? 네. 당장 계약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. 5,000원 더 내고 내일까지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. 더 많이 계세요. 네. 그러니까 성격이 우리나라 평균 국민들보다 좀 다르신 거예요. 자, 어쨌든 한 70%에서 80%에 해당하는 분들이 5,000원 더 내고 내일까지 기다린다고 하셨어요. 자, 그런데요,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. 야, 내가 조교한테 먼저 알아봤는데 너 시험 떨어졌대. 너 여행 그래도 갈 거야?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요, 그래도 갈 건 가야죠. 어차피 한 학기 더 다녀야 되는 건데 방학 때 뭐 하겠습니까? 이거 가요. 그리고 또 나머지 3분의 1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줘요. 너 내가 조교한테 먼저 알아봤는데 너 시험 패스했대. 너 여행 갈 거야? 당연히 가야죠. 그럼 뭐예요? 어차피 갈 거였죠. 근데 왜 5,000원 더 내고 내일까지 그 상품권을 연장시킵니까? 내가 지금 시험에 떨어져서 힐링하려고 여행을 가야 되는지, 시험에 붙어서 셀레브레이션, 야 신난다고 여행을 가야 되는지, 슬퍼서 가는지 아니면 기뻐서 가는지를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. 사람들은 이유에도 돈을 지불한다는 거죠. 꽤 많은 사람. 요 얘기를 종합하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A가 더 좋은 거 같은 걸 알아요. 그런데 옆에 있는 B가 너 왜 B를 선택했어? 라고 했을 때 이유를 얘기를 잘할 수 있어요. A보다 B를 더 선택에 대한 이유를 잘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A가 좋은 걸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B를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.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여서 더 열등한 걸 고르게 할 수도 있고, 우리 자신으로 그 이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더 열등한 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